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네, 1월 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는 우리가 뭐 사실 뭐 휴일도 끼어 있었고, 그리고 또 신년 분위기가 났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고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접어드는 만큼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화이팅 할수 있게끔 좋은 정보, 그리고 질 높은 정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해서 매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에도 게을러지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줄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2019년도를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많은 테마, 그리고 많은 메가 트렌드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뭐 5G 1월 4일 날, 그리고 우리가 수소차, 그게 재작년 이제 2018년도였죠. 2018년 12월 24일인가 26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폴더블 9월 달이었고, 그리고 반디국시 마찬가지로 9월 달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좀더 시장에 대한 재료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트렌드를 미리 이 유튜브와 그리고 정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2020년도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섹터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 그런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가족분들, 기존 회원분들한테는 한 번씩 언급을 드렸던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눈여겨보신다면 틀림없이 2020년에도 큰 성과를 보실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로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자분들은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하시고, 와우카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공지사항을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 밤 10시 방송에 제가 단독으로 고정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한국경제TV 제가 출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는데, 또 단기간에 또 좋은 성과를 또 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그 황금 시간, 밤 10시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게 되었습니다. TV로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기념을 하고자 저희가 장기 할인 이벤트 상품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월 9일날, 목요일날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입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1월 9일 맞춰서 공개 방송 때 하시면 좀더 여러분들께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의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알아보실 텐데, 자, 일단은 중국 증시부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중국 증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얘기할 게 조금 많아요. 오늘은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마지막에 약보합권을 좀 마감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움직임을 조금 한번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오늘 중국 증시가 재밌었어요. 자, 제가 이제 보는 화면은 분봉입니다. 분봉.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제가 화면이 큰 화면이라 가지고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시작을 해가지고, 장 초반에 올랐다, 그죠? 쭉 오르면 시작했어요. 자, 밥 먹고, 오후장에 2시부터, 갑자기 오라,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빠졌다, 그죠? 오전장에는 상승을 했는데, 오후장에는 빠졌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중국 증시에 영향을 줬던 것이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전장에서 영향을 줬던 것은 뭐였어요? 자,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 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고, 오후장에서는 그러면 글로벌 불확실성,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란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지금 빠졌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 증시가 오늘 1.9%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글로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아시아 증시다. 그건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그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0.98% 그리고 코스닥이 2.1% 빠졌습니다. 오늘 전체를 보더라도 하락 종목이 지금 780개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1070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200개 정도 되거든요. 2206개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 한 1800개 정도가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보셨다시피 중국 증시도 오후장 돼가지고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자 같이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미국과 이란 이런 앙숙도 없다. 아 숨겨진 이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이런 내용들을 모를 때는 이란을 대부분 욕합니다. 하, 이란이 왜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적하냐 이래야 되죠. 저도 이란을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팩트에 기인해가지고 잠깐 보면 이것이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이란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2019년 4월 달에. 그때 이란에 대한 원유를 받지 마라. 미국이 경고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란과 이런 원유를 수입하는 양이 상당히 극히 적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원유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되진 않는다고 봐야 돼요.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참 이 관계가 오묘하죠. 우리가 지금 이란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반대쪽에 딱 서 있죠. 척점을 두고 있죠. 중국은 미국하고 어떤 부분으로 지금 얘기 나왔어요. 미중 무역 협상 분쟁. 자, 러시아하고 미국은 원래 세계적인 패권을 두고 사이가 좀 안 좋았다, 그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란도 본인들에게 자주적인 그런 부분이 존재를 했겠죠.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근데 영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굴 끌어들이냐? 바로 미국을 끌어들여요. 그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이란에 이제 거기 집권할 수 있는 집권 세력을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뭐랄까, 인구가 한 8천만 정도 됩니다. 인구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서구식 개방을 외쳤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왕조를 지원을 해줬고 그 왕조가 이 이란을 서구식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끝까지 그 왕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란과는 거의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상당 부분 멀어지게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외세 의존해가지고 뭔가를 달성을 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싫죠? 그런 것처럼 이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입함으로써 이란이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글로벌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미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지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년간 지금 앙숙관계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태 자체가 단기간에 제가 볼 때 해결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 작년에 터졌던 거 올해 다시 한번 또 터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이런 힘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미국은 본인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니까 알잖아요. 미국은 본인이라는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엔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돈을 찍어내고 증시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 거품이니 많이 그 상관없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란과의 이런 척점을 둠으로써 이것이 장기화됨으로써 오히려 미국한테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보면 외교적인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했을 때 국민들에 대한 뭐랄까요? 보수적인 부분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단기화보다는 장기화가 될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쉽게 여기서 일단락 짓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킬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무기도 또 많이 사용하겠죠. 본인들이 지금 재고를 쌓아놨던 것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위상을 좀 더 세우고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협을 받는 나라가 있겠죠. 네, 그게 바로 또 북한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엮어서 생각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갑작스럽게 경협적으로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협주도 위협이 된다. 북한에게 상당히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것이 시장에서는 표면적으로 그대로 다 반영이 됐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이란은 중국과도 엮여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이란의 움직임이 싫을 겁니다. 그런 것들 이유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국내 증시에 대한 유동성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자, 결국엔 이란의 사태 자체가 장기화가 된다면 시장 자체가 빠진다는 얘기인데 과연 빠질까? 또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또 별도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이란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상당 부분 풍부한 시장이에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해왔지만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해왔고 일본도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거기에 미국은 그전에는 또 양적 완화가 됐었어요. 유동성이 상당히 돈이 풍부하게 깔려있어요. 지금 현물에 대한 가치 자체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유동성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 유동성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안전자산으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조정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반등도 제한적이겠지만 하방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에요. 돈을 지금 많이 찍어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안전자산으로 회귀된다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자리가 2150포인트인데요. 오늘 제가 우리 그 가족분들한테도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요 포인트를 좀 주목하자고 했죠.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적삼이 떴다고 해서 이걸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오히려 요즘 흑삼이나 적삼에 대한 그런 사고는 조금 전환시켜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기간에 반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적삼이 떴게 상승 추세를 전환됐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 변동성이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대한 바닥은 좀 다져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관련주 이유 있는 상승인가, 유가 플러스 알파 유가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상품 가격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금값이요, 금값. 금값이 지금 1500달러를 또 다시 넘었어요. 1550달러, 1549달러가 올라왔거든요. 자, 제가 그 현물,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면 뭐가 오른다고 했어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면 오를 수 있는 것은 현물이다. 왜? 유가라든지 또는 금이 지금 현재 통화량으로 1200달러가 되겠죠. 근데 나에 대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 이것도 같이 가격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돈에 대한 가치를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1200달러였는데 그 돈을 더 많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1200달러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1300달러 올라가겠죠. 그럼 유동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커진다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현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유가 자체, 그리고 금값도 갑작스러운 반등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더 붙이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유가도 보겠습니다. 유가. 유가도 어때요? 유가도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죠? 지금 두바이 가격도 올랐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가격 자체가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격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를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최소 70달러 이상권을 한번 간다고 보거든요. 거기 이후에 저는 좀 더 급등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통화량에 대한 부분만을 조정하더라도 유가라든지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 자체만을 본다면 이 반등폭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석유화학주가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 상승 자체가 과연 일시적인 상승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석유화학주들 중에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흥구 석유라든지, 그죠? 요런 종목군들이 평소 때부터 거래가 많았던 기업은 아닙니다. 평소 때 보시면 거래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뭐, 극동유와 마찬가지고요. 한국 석유, 이런 것들, 크게 거래량이 없어요. 3,000주 거래됩니다. 700주 거래되고. 원래 평소 때 거래량이 없던, 그냥 조금은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액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오늘 대부분 급등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 급등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반등 추이를 좀 더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유동성이 있는 종목군들, 거래량이 있는 종목군들이 한해서 좀 더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극동유와 이런 종목군들 평소 때는 한 5만 주에서 10만 주 거래가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거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자, 어때 추세가 붙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올렸는데 팍 빠지지는 않거든요.
좀더 탄력 있는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내일 시장에서 좀 더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상한가로 마감됐던 종목도 있고 또는 급등마감됐던 종목군들 많죠. 보면그런종목군들이내일도좀더이어질확률이높다자 SH 에너지화학이나이런것들도지금유가에대한급등자체가결국에는이런부분에대한반등으로지금나타난다고봐야되거든요그죠그래서이런그리고금값에대한부분으로이렇게또움직임이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런것도감안해서봐야된다그래서쉽게꺼질수있는분위기는아니다그래서제가판단할때는단기적인이슈는아닐것이다좀더이이슈가좀더지속되지않을까그에대한핑계로시장이소폭조정이건전한조정이좀나타나지않을까라는말씀까지함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그리고4번이중국폐렴인데요지금아시아시장에서아시아에서계속적인바이러스가조금돌아요바로폐렴관련된바이러스신종바이러스가조금돌고있는데자이게시장이항상보면위태위태하거나시장이안좋을때항상이런질병관련주들이돕니다그래서오늘보면질병관련주들이또다시한번크게상승하는모습이좀나타나는데요대한유팜이나그죠대한유팜이나지금빠루이런것들이크게반등이좀나왔고자대한유팜도오늘거의뭐크게급등했죠야요게우리가여기서했었는데그죠여기서했었는데결국에는여기에서얘네들이조금은개인투자자들이많이들어왔다고판단했는지한번빼고지금올리는거보세요급등시켜버리죠그러니까여기서원래는이렇게올려야되거든요여기서이렇게그림자체는올라가는그림입니다만들어놓은거예요이건무조건보내는그림이죠근데얘네들여기서한번더빼는거죠이제한번더빼고뺐다가한번붙였다가그죠다시한번더이게오늘급등을만들어내면서이렇게되면이제내일한방나가거든요그러니까이게확실히세력은있는종목이었는데이때그때방송에서이제하고유일하게여기방송에서하고빠졌던종목이었어요그정도조금아쉬웠는데오늘크게반등나왔었는데일단은이런뭐랄까요우리가종목군들이지금질병관련된종목군들이지금이슈가조금되는것이중국폐렴관련해서이슈가좀붙었습니다그래서파루도그렇고최근에반등을전일도그렇고조금반등을좀붙였었거든요이런것들이질병관련이슈가지금돌고있다지금중앙백신도올랐어요이건오늘빠졌네요전일올랐는데그래서이런질병관련이슈가시장에서좀더테마적인분위기가나타나고있다는것도조금알고계실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보면아직까지겨울이기때문에좀더이슈가나타날수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도단발적인이슈가진행될수있다는것도기억을조금하시고요자5번은코롱생명과학인데요자오늘코롱생명과학은악재가있었습니다자인보사관련해가검찰에대한압수수색에나타났다그러면서지금특징주로잡혔는데일단은기본적으로제가항상하는말씀이지만드리는말씀이지만검찰이라는얘기나오거나경찰이런얘기나오면조금제외를해야됩니다일단은우리가뭐압수수색세무조사뭐이런것들은주식이다안좋은거예요왜냐하면불확실성이존재를한다는거거든요불확실성이존재를하면나중에어떻게또다시이런것들이언제뉴스가터질지우리가알기가상당히힘들어요그러니까지금이런것들도결국에압수수색들어가면압수수색들어가서또조사할거아니에요그죠참고인조사하고그게또조사들어가고기소칠거고구속영장도한번해볼거고이게생각보다이게시간이엄청오래걸리거든요그러면이런코롱생명과학같은이런것들이인보사관련해서이렇게 투자심리가한번더무너져버린다관리종목에서그러면여타의우리가임상3상을하고있는기업들식약처에대한앞두고있는기업들도마찬가지로심리적한번깨지는제약바이오종목군들이심리상한번씩다깨지는물론차익매물도일부섞여있겠죠하지만이런심리적인부분자체도영향을줄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임상 3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실패를 거듭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실패했던 게 뭐였어요? 비보존이 실패했잖아요. 비보존이 실패했잖아요. 비보존이 실패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하 두방 가버린. 그러면서 텔콘 RF 제약도 같이 빠져버렸잖아. 같이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점하가 여기서도 점하가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그다음 뭐 에스테파마 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관련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게 코롱생명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연구 잘못하면 같이 깜빵 간다. 응팔치 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2020년도에 핵심 화두가 될수 있는 것들. 제약바이오 안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가더라도 기술 이전에 대한 우리가 임상 1상, 2상까지 전임상 단계에 있거나 아니 후보 물질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야, 굳이 3상까지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하한가 갈것 같으면 그 전에 해먹자. 어차피 그때는 기대감도 낮고 그러면 우리가 기술 이전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으니까 마일스톤이라 들어오니까 그런 개념이 붙는단 말이에요. 단계적인 기술 수치료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더 선별해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하다가 지금 오늘 다한 방씩 다 맞았어요. 그래서 주가 다 빠졌거든요. 근데 내일 시장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반등 나오든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등이 나올 때 투자 심리가 또다시 작용할 수 있겠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지금 가려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주가에 대해서 유동성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장이 쫙 빠지진 않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 이후에 종목별로 반등을 조금 이룰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저하고 함께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가족으로 같이 하시거나 하셔가지고 좀더 시장의 분위기를 좀더 알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한국경제TV 밤 10시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독 고정 출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밤 10시가 제일 핫한 시간이죠. 야, 그때 저도 뭐 단기간에 뭐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맡게 되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자, 뭐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장기 고객분들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날 목요일날 공개 방송 시간이 오픈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내일장 관심주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오 테크닉스 이것도 몇번 했죠.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데 자, 이오 테크닉스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원래 이 레이저 절단기가 일본의 스미토모학이라고 있어요. 일본의 스미토모학 많이 들어보셨죠? 스미토모학 얘기 넣으면 요거랑 이제 연관되는 것이 원래는 삼성전자입니다. 또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경인양행. 경인양행하고는 이두 회사가 합자회사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슈가 좀될수 있는데, 이오테크닉스가 국산에 대한 기술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따라잡았고, 그래서 요게 이슈가 좀더될수 있다고 보고요. 요번에 나왔던 월봉상 V자 반등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반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KC텍. 자, KC텍도 꾸준한 국내 유일의 연마장비로서 꾸준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번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 서플러스 글로벌이 한번 손절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주를 파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번에 실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피롭틱스는 오늘 이제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우리 요거는 이제 그 전에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매번 보셨던 분들한테도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피롭틱스는 노광기. 오늘 방송에서도 했죠. 노광기. 여기 포토 공정에서 그 회로도를 그리는 기계를 우리가 노광기라고 합니다. 요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요게 말고는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에요.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자, 요기업 요런 것들은 꼭 중요하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이 한번 보셨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다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기업들인데, 그만큼 일단은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이쪽에 대한 시세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뭐랄까요? 시장이 이런 시장도 있고 또 저런 시장도 있거든요. 이런 또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또 조정의 빌미가 될수 있지만, 시장이 지금 처해 있는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하다는 걸또 기억을 하신다면,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 선택일 겁니다. 너무 오늘 하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